우리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두가 몬스터 잡으러 속칭 기차 탈 때 직접 좀비 떼 몰고 열차 탑승한 한국 최초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인지 몰라. 천만 영화 예상의 이유, 닮은꼴 해운대의 흥행 전략이 말해주니 여름 성수기 겨냥 제작비 160억 들인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 또한 100억 이상의 거대 스케일 자랑하니 우리는 이를 텐트폴 무비라 부른다. 배알을 놔도 닮은 꼴 찾아보자면 대규모 재난 위기 속에서도 깨알 멜로라인 필수. 급해? 자기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음 유발자 등장하니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야? 사랑꾼으로 변신한 상남자 캐릭터. 이어 짠내나는 감동 코드 역시 빠져선 안 되는 필수 요소. 간다. 눈치 빠른 일하면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부산행 속 닮은꼴 영화 한 편 더 찾았을 법. Are you Nam Goon Min Soo? Security specialist? 남이 아니고 남궁 민수. 바로 420억의 제작비를 들인 봉준호의 시베리아 횡단 설국 열차. 17년째 앞칸으로만 전진하는 무한 세로 본능 덕택에 관객들 멀미 호소하며 900만에 머물렀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후문. 무조건 천연 여기 세워요. 알았어? 그리하여 천만행을 위한 부산행의 특급 조치. 진리는 열차 안에서 벗어나 바깥 바람 쐬니 이봉주 빙의에 여기저기 참 많이도 달렸다. 또 일당백 마동석이 넘사벽 액션으로 좀비물도 히어로 무비로 바꾸는 슈퍼매직 선보이니 꿀잼 예약. 또 하나의 빅 보너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액션이 되게 많은 배역이라서 선수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를 놀라게 한 특급 카메오의 정체 찾는 재미는 덤이요. 대박 스케일만큼이나 화제의 중심에선 부산행은 천만 영화에 종착할 수 있을까?